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전남 장성에 가서 또 4시간 강의를 하고 왔어요. 저녁에 오후 2시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차에 벌통이 실려서 갖고 와서 출입구를 제가 개발한 거를 한번 설명하려고 갖고 왔어요. 자, 벌통 출입구는 벌이 출입을 자유롭게 허기가 좋아야 되고, 또 봄에 때로는 이걸 높게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한 1.5cm, 2cm까지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벌이 육아 온도를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씨 꿀 들을 때는 벌들이 외부로 가서 꿀을 물러갈 벌들이 다 나가면은 여기가 썰렁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출입구에 이 아래쪽에 인의 장막을 치듯이 벌의 장막을 쳐서 벌들이 찬바람을 막습니다. 왜? 아무리 꿀이 돌아도 벌의 1차 목표는 자기 새끼를 잘 기르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꿀 물어오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봄에 그런 벌통은 여기다가 급수기를 꽂으면은 높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자빠져, 이렇게. 예? 해보면. 예. 이 벌통이 평상시에 빗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앞을 들어놓기보다는 뒤를 살짝 들어있거든요. 약간 1도 내지 3도 정도 이렇게 들어놓으니까 여기다가 놓으면은 무게중심에 의해서 해딱 넘어져. 아주 봄에 되면 불편해, 이런 통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 벽돌이 됐든 돌이 됐든 스티로폼 됐든 맞는 것을 요 높이로 딱 맞춰서 거기다 올려놓아야만이, 이렇게 받쳐줘야만이 요게 넘어가질 않아요. 또 이런 불편함이 있고, 또 겨울에는 뭐냐? 출입구가 1cm 이상 보편적으로 높이가 8mm 됩니다. 기존에 나오는 벌통 데이터한테 시작해서. 근데 이거보다 1cm가 되면은 산에다가 벌을 놓으면 조그만 산지가 있어요. 이놈이 들어가. 들어가면은 이놈들이 뭐래요? 벌도 잡아먹고 화분도 긁어먹고 꿀도 파먹어요. 또 요로 겨들어가서 올라가서 여기 보은덕계 위에 웬 떡이냐, 우리 보금자리를 원앙 봉침을 이렇게 깔아놨어. 여기 가서 다 보금자리고 새끼 까요. 빨간 새끼가 한 3마리 내지 5마리 있어요, 때로는. 에? 그리고 또 돼지들은 꼭 딴 데 가서 오줌 싸는데 지는 꼭 그 집 옆에서 오줌 싸. 냄새서 나고 똥 싸고 아주 더러워요. 에? 그리고 또 여름이 뭐가 나쁘냐? 봄에 벌을 기르다 보면은 이게 출입구를 싹 열으면은 이 통에 급수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 이게 더 가야 하는데 더 열어주려면 다서 안 돼. 이 출입구가 어디 갔어? 이렇게 기존의 출입구가 크다 보니까 이놈을 이렇게 열으면 여기가 닿아서 더 열어줘야 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이만큼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이로다가 걸어다니다 보니까 여름에는 이제 봄에는 총총 붙여놓지만은 여름에는 조금씩 떼놓는단 말이에요. 약간씩. 아가씨 때도 그렇고. 그럼 여름 다니다 보니까 발이 걸려서 이게 부서져 버려요. 예? 자꾸.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제가 특허 신청을 하고 그런 단편한 불편한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 열어도 여기까지밖에 안 열려. 나오질 않아. 발이 걸려 부서질 일이 없어. 이 정도면은 어지간하면은 아가씨철 빼놓고는 다 이 정도 문 갖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아가씨철에 특별히 더 벌이 좋아서 더 열어줘야겠다 하면은 여기다 딱 문은 보관을 해놓고 여기다 놓고 다니다 보면 밟고 풀 속에 들어가서 없어져. 그리고 이때는 요 놈을 더 열어주기만 하면 돼. 자, 이것도 조그맣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만드는 사람이 못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냥 요거만 대신에 요 손 잡는 거를 이쪽 뒤쪽에서 딱 맞게 했습니다. 자, 그러고서 여기는
소문이 높은 것, 출입구가 높은 것들은 급수기를 꽂아도 자연스럽게 요 놈이 딱 커버해서 잡아줄 수 있게. 또 아니면은 겨울에 출입구가 높은 것들은 지가 드러난 것을 방지할 수 있게.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놈을 해주면. 그리고 또 이 출입구를 처음에 새통을 짜서 설치할 때 제일 뭐가 안 좋아요? 여기다가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3개 내지 4개를 박아야 돼. 조금 밀어서 세게 박으면은 이게 빡빡해서 안 갔다, 안 덮이고, 헐거우면 출입구 벌통을 이동할 때 열으면 제절로 확 열려. 그럼 이동하다가 벌이 나와서 큰일 나. 또 위로도 이게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하게끔 위도 적어도 3개 정도는 피스나 못을 박아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장치하는 데 어려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여기다 갖다가 피스만 3개 내지 딱 군형에다가 대고 딱 조이면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요거요? 아니. 이거는 기존 벌통에, 어느 벌통에다 다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어느 벌통에다 맞도록 한 것이에요. 이번에 제가 한 네 가지를 개발했어요. 요거 채양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가 하나 개발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거 하나 개발하고, 화분 받고 벌 출 때 이렇게. 자, 계상을 가지고 화분 받고 계상을 계속 여름에도 쓰는 사람들은 여기다 하면은 이 아래 작업하기가 조금 가까워서 불편해. 그런 경우는 요거를 가지고 뒤집어서 여기다 갖다 박으면 돼. 그러면은 요 위에서 조금 높아지죠. 요 위다 대면은. 그래서 계상은 여기다 하라. 단상일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대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고 이제 벌통을 이 벽 쪽에, 여 벽 쪽에 보면은 여기에 항시 적정한 넓이가 벌어지도록 해줘야 돼. 요 귀에 맞는 요 두께가 4mm 내지 4.5mm가 제일 좋습니다. 5mm가 넘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넓어지면은 벌의 생리상 여기다가 덧집을 달아요. 자, 이걸 없이 그냥 대면은 어떻게 돼요? 공기가 여기에 벌집을 벌들이 긁어내요. 또 새끼를 잘 안 까. 꿀도 적게 넣고 화분도 적게 넣고. 그러니까 여기는 쓸모가 없어져.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간격이 4mm 내지 4.5mm. 이걸 어디 가서 맞는 것을 구해라니까, 구역에 어떤 때로는 뭐 고무버 같은 게 맞는 게 있는 데도 있지만 철물점에 구해가 쉽지 않은 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15년쯤 됐나 넘었나 그때 이런 고무 금형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시켰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 잘 필요를 안 하고. 그러니까 안 하다가 요즘에 가서 다시 이번에 좀 이제 그걸 만들어 봐라. 아주 그 구해라니까 어렵다 해서 다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못 5분짜리 조그만 실물 같다 두 개만 딱 주면은 만년 묵기. 때로는 요걸 대신에 뭐로 써요? 소주병 병막에 있죠. 요걸 식당에 가서 얻어다 못 하나 박아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두꺼워서 덧집을 달아. 또 차 옛날 차 바 타이어로 다 킨 바 잘라도 해도 두꺼워서 덧집을 닫고. 그래서 적당한 간격을 어디서 구해서 자기가 오려 써도 되고 아니면 이런 것도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제가 이것도 만든 지가 꽤 됐어요. 이 손잡이만 만들어 판 제가 이런 흔 합판이 2부 합판이라서 5mm짜리가 있으면은 이놈을 내가 잘라다 끼고 피스만 제조하면 돼. 그냥 아무나 뭐 제작할 수 있어요. 자, 이랬는데 이것도 뭐 돈이 안 되니까 내가 그냥 나 쓰고 일부 찾는 사람들만 만들어 팔다가 이번에 합판이 이것만 자르려고 해도 한
1,100원인가 이렇게 맥혀요. 1,200원인가 이걸 다 잘라오는데 이부 정품이로. 그래서 이렇게 단뿌라 박스라 해서 이런 거를 하면은 단가가 싸게 맥힐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사러 내가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꼬부러져서 나와서 다시 반품 다 시키고 월요일날 다시 만들어다 갖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단가를 뭐 한 1,500원대 이렇게 미만에도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를 격리판. 예. 이게 격리판인데 사실 격리를 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딱 칸을 막아서 격리를 시키는 것이 맞는데 어째 선배들이 이걸 격리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격리를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벌이 생리상 쓰는 용도로 와서는 벌 군세 조절판이에요. 조절을 시키는 거예요. 숫자에 따라서 벌을 조절해 주는 거지 이게 격리판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미 오랜 동안 시켜서 격리판이라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격리판 견입판 하는데 사실은 이름을 새로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포장 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가 덤벼서 들어가는 것을 여기다가 이런 것을 사다 보면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동안은 어떻게 했느냐, 함석을 한 3cm 넓이로 잘라가지고 옛날에 뚜껑 판자를 두 쪽을 이어서 뚜껑을 우회를 했거든요. 이런 데 지금 다 저 본드로 붙여서 원판도 했지만 그럼 거기다가 벌 세지 말고 빗물 들어가지 말라고 함석을 딱 붙였어요. 여기 한 3cm 정도 됩니다. 한치 정도. 그 정도에 한 5cm 정도 길이를 잘라. 그래갖고 그 안에 볼대처럼 한 3cm나 2cm 내지 3cm 넓이에 높이를 7mm 내지 8mm로 가위로 오려가지고 여기다가 못 하나 대고 딱 박아놓으면은 높은 출입구에 벌들을 마음대로 지가 못 들어가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필요해 주셔야 돼요. 또 지약을 놔서 절대로 지를 잡아주셔야 합니다. 여기도 이걸 걸기 좋게 여기다 턱을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네, 이런 거 한번 개발하려면 머리가 골이 빠져요. 네, 금형 한번 파면 막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하고 할 수 있는 그냥 한번 할 때 뭘 할까 이렇게 고민해서 합니다. 예? 네? 1,500원. 이 쇠 두 개까지 1,500원. 네. 예, 쇠까지. 예. 예. 이것도 두 개예요, 소문이. 짧아도 이런 거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달래. 자기네 인건비다, 이게 인건비. 예. 자, 그러고 겨울에는 한파가 왔다든지 먹이가 부족하다든지 해서 아내가 갑자기 벌이 죽을 때 출입구가 막히면은 벌들이 한두 마리가 조금씩 있는 거는 물어다가 버린다든지 이따가 틈바구니로 나오는데 앞이 가서 많이 쌓이면은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처치를 못해요. 시체를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뭐 관이 없어서 처치 곤란이다. 뭐 사람들도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자기들이 물어다 버릴 수가 없어서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 못 나가서 불안해서 그럼 이 벌이 폭삭 죽어버려 겨울이도. 그래서 덜어 가서 겨울에 한번 이 출입구에 벌이 죽은 사체가 맥혔나 안 맥혔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조금 열어진데 이렇게 그러고서 맥힌 게 있다면은 철사를 꼬부려서 이렇게 살짝 끄집어내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요새는 옛날처럼 보온을 잘 해주기 때문에 아니 낙봉이 돼서 죽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보온력이 약할 때. 그래서 괜히 가서 없는데도 뭐 쳐다보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넣고 죽은 거 있나 없나 자꾸 쑤시지 마세요. 쑤시면은 어떻게 돼요? 벌들은 민감하게 진동에 소동을 해요. 봉구가 흐트러져요. 약간이라도. 그래서 쳐다봐서 없는 거는 아예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파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한파가 올 때는 추가보온이라고 해요. 추가보온. 이것도 없던 용어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추우면은 내복도 입고 난방도 올리고 두꺼운 오바도 걸치는데 벌은 가을에 초겨울에 월등포장 딱 해주면은 그 다음이 내남부살이야. 춥든 말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봄에 가서 까보니까 식량을 많이 먹었네, 식량이 절량됐네, 또 낙봉이 많아서 많이 죽었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추우면은 식량도 많이 먹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서 체력 소모도 많고 절량돼서 죽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너무 춥게 하는 거는 안 좋다 이게. 그러려니까 보온덮개를 펴가지고서 추위가 오는 날은 보온덮개 이렇게 반 접은 상태로 예비로 갖고 있다가 딱 한파가 10도 이상이 온다면 이렇게 턱 갖다 걸쳐줘. 위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예? 날아가지만 않게 딱 놓아. 그렇다가 한파가 지나가면은 다시 걷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요게 추가 보온이. 그럼 찬 바람이 두르는 것을 막아줘서 추워서 낙봉이 생기는 것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70년대 이때 경험을 해보면은 영하 12도가 떨어지는 해는 요 속에서 부분적으로 죽는 벌이 꽤 있어요. 봄이 가면은 한 주먹은 기본으로 나와요. 때로는 두 주먹 이렇게 죽습니다. 네. 이렇게 벗겨져서. 근데 요새는 뭐 별로 그런 벌들이 없어요. 제가 보면은. 자, 겨울철에도 출입구에 벌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쩌다. 요새도 뭔가 출입구 다녀보니까 다른 벌은 추워서 잘 안 나오는데 어느 통이 하나가 장뜩 나와서 들랑달랑 한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도봉질을 해오는 것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요 안에 왕이 죽은 거예요. 왕이 망실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자, 사람은 부모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손님들이 오면 곡을 하죠. 예?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는데 벌들은 여왕벌이 죽으면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똑같이 곡을 합니다. 거짓말 아니라 불안해서 울어요. 울어. 슬퍼서. 거짓말 같죠? 예? 거짓말 같은데 진짜입니다. 날개를 막 이렇게 해서 슬프게 울기 때문에 이렇게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알죠. 아, 왕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벌 허심원 이제 알아줘요. 예? 허심원. 예. 그래서 왕을 그런 경우는 얼른 이 무왕이 되면은 추운 날도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움직여서 봉구를 형성을 안 해. 그래서 자꾸 출입구에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예? 불안하니까. 어디서 왕을 구해다 없을까? 어디서 남쪽에서 따뜻한 여왕벌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지만 어디서 올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이때 새로운 여왕벌을 넣어주면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벌을 발견 즉시 그냥 두면 안 돼. 계속 움직여갖고 밥은 다 먹고 칼로리 소비하기 위해서 식량 소비 다 하고 나중엔 절량되고 밥이 적다 하면은 또 늙어가지고 죽어요. 그 봄까지 놔두면 쓸모가 없어져. 벌이 값어치가 없어요. 그래서 발견 즉시 옆에 약한 통이 있다면 거기다 넣어주든지 딴 데 내가 봐놓은 데 약한 데가 있다면 이 소비채 가지고 가서 그쪽에다 넣어주는데 너무 늦게 발견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식량이 얼마 안 남아 있어. 그 놈을 그냥 넣어줬다가는 고기에 붙은 게 또 식량 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는 그 통에다가 춥더라도 털어주고 식량 많은 것을 대주든지 아니면 벌이 죽다면 그냥 털어주고서 빼놓고 이렇게 해주면은 요 빨리 합치는 것이 무왕을 발견했을 때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노지월동. 노지월동은 글자 그대로 그냥 노상에다가 이렇게 벌을 월동하는 것을 노지월동이라고 그래. 노지월동, 창고월동, 뭐 저온창고월동, 뭐 지하월동, 뭐 여러 가지 월동을 하는 데 따라서 부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노지에서 월동하는 것을 노지월동이라고 합니다. 대다수 다 제주도서부터 강원도까지 이 방법을 사용하죠. 자, 방향은 남향이나 남서향이나 남동향을 놓는 것이 좋아요. 왜? 따뜻하고 나왔다 들어가기가 수월해서 피해가 없어요. 근데
동양이나 북향은 안 좋아요. 왜? 동양은 아침에는 해가 뜨는데 낮이 요새 따뜻하면 벌이 나왔다가 오후에 들어갈 때 자기 집으로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벌들이 때로는 요 앞이에 앉았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추슬려서 날려 들어가든지 기어들어가는 경향이 많은데 요때 그늘이 지서 추우면은 그 순간에 몸이 굳어서 벌이 못 들어가서 죽는 벌이 생겨요. 북향도 그렇고 그래서 북향이나 동향은 봄벌 길러는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만 피우면 되게 북향은 내가 내보니까 또 결로 현상이 생겨서 밖에는 차고 안에는 더우니까 출입구 우이사부터 이렇게 습기가 내려와서 거기가 고드름이 맺혀요. 출입구 그 좁은 데에 예? 고드름이 이렇게 맺히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고 벌이 겨울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동. 진동을 오는 걸 싫어해요. 그럼 벌통이 있는데 진동이 온다고 하면은 어느 때 오겠어요? 큰 차가 다니는 비포장 도로 있는 데가 제일 안 좋아. 내가 벌는데 바로 옆이가 비포장 도로인데 털컹덜컹 큰 차가 지나간다. 땅이 막 진동을 한다. 또 하나는 주변에서 오래 무슨 발파 작업을 하는 공사장이 있다. 그러면 월동을 잘 못 나옵니다. 잘못하면 벌이 실패해요. 왜? 추울 때는 가만히 오므려져서 오므려진 그 봉구 형태를 유지해서 추위를 견디는데 불안하니까 이 봉구가 흐트러져 버려. 깨져 버려. 깨진 상태에서는 낱낱이 흩어지고 나면은 추위를 견디는 힘이 약해서 그냥 싹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는 벌을 함부로 빼고 열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봉구만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 소리도 싫어해요. 소리도. 자, 벌통 있는 데서 아! 하고 내가 이렇게 소리 질렀다 이게. 그러면은 청진기나 아니면 가는 호수를 소문 안에다가 출입구 안에다 넣고 내가 귀에다 대고서 들어가면서 나 혼자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그럼 벌이 반응이 와. 그것도 싫은 거예요. 벌이. 봉장에다 개 기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다녀보면은. 여름이나 봄서 가을까지는 큰 피해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겨울철에 봉구가 형성됐을 때 벌통 가까운 데다가 개를 매놔가지고 이놈이 사람만 오면 왕왕왕왕 잘 지서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놓더라도 멀찌감치 놀아. 예? 그러니까 조금 멀리서 들리는 건 괜찮지만은 가까운 데서 이렇게 소리 나는 것은 싫어합니다. 어쩌거나 소리, 진동 이런 거는 싫어하고. 예. 자, 벌은 겨울철에 절대로 벌통 안에서 똥을 안 싸요. 자, 똥을 싼다고 하면은 그 똥이 썩고 거기에 세균이 들끓어서 벌에 병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겨울에 참았다가 내년 봄에 첫 번이 나올 때 똥을 쌉니다. 그래서 첫 번이 나올 때 나와서 추우니까 멀리도 못 가고 이 주변에서 빙빙빙빙 돌아가며 싸다 보니까 벌통 뚜껑이 그냥 맨 똥천지야. 거짓말 아니라. 막 그 똥냄새가 벌통이 있는데 가면 보면 진동합니다. 그 똥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겨울에 참는데 이게 인근에 주택이 많은 지역, 도시 근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벌을 한 자리에 많이 놓을 때는 꼭 근처 집하고 많이 떨어진 지역에다 놓을 수 있도록 산 골짜군이라든가 인가가 떨어진 지역, 적어도 한 300m 이렇게 떨어진 지역이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꼭 벌 한 30통 이상만 되면 민원이 제기돼요. 자, 때로는 벌이 벌통 아니다 똥을 쌀 때가 있어요. 뱃속에 똥이 꽉 차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다 말고 사람도 싸잖아요. 성한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벌도 마찬가지로 내년 봄에 영상 10도, 8도까지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고 있는데 똥이 나오는 거예요. 예? 왜? 꽉 차서, 많아서. 그러면 아니다가 똥을 쌉니다. 때로는 조금 낮에 겨울에 따뜻한 날 햇빛을 쬐니까 양지 쪽에 사람들이 겨울에도 이렇게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해서 어디 건물 밑에 따뜻한 데로 가서 모이잖아요. 음달도 안 가잖아요. 벌들이 이후로 싹 나와 본다고. 나와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똥질을 해. 이 벽에다가, 앞쪽 벽에다가. 이게 가을에 감록굴이 많이 들어왔을 때 똥을 쌉니다. 예? 자, 감록굴은 설탕을 준 것보다 벌이 먹고 소화하는 데 변이 많아. 호정성분이라고 해서 소화모시키는 이런 물질이 많다 보니까 똥이 많아져서 싸는 거예요. 그렇죠. 막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날 뿐더러 이렇게 되면은 식량의 품질이 덜 좋아서 수명이 짧아져. 벌이 일찍 수명이 다해버려. 올해 감록굴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왔어요. 감록굴이 가을에. 가을에는 침엽수 감록이라고 해서 소나무나 잣나무나 낙엽송이나 이런 게 많은 데서 내립니다. 6, 7, 8월 이때는 화렵수에서 내리고. 근데 침엽수 갈루에 붙는 깍지벌레라는 게 있어요. 이놈이 수액을 빨아먹고 그 배설한 것을 가꾸다 보니까 색깔은 여름 것처럼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근데 이 깍지벌레가 올해 기온이 높을 때 많이 번식을 해. 제가 통상 경험을 해보면은 낮 기온이 25도에서 그 이상 30도까지 올라갈 때가 잘 납니다. 높이가 올라갈수록 이 깍지벌레가 번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9월 하순서부터 중부지방에서 10월 중순. 근데 올해는 제가 기억이 10월 29일 날인가 30일까지 들어왔어요. 10월 29일 그날까지 아침에 나가보니까 벌이 식량을 물고 똑똑똑똑 떨어져서 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계 양봉대회가 있어서 10월 6일 날 들어왔거든요. 10월 6일이구나. 10월 6일 날 들어왔는데 그 아는 분 보고 벌 밥을 하루에 한 2홉씩만 주라겠는데 와보니까 법이 많아. 아, 꿀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꿀을 주려고 하다가 딱 중단을 하고 있어요. 주질 않고 그냥 했는데 그 후에 하나도 식량 안 주고 월동 식량이 아까처럼 저렇게 꽉꽉 찬 거예요. 너무 많을 정도로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호정성분이 많은 꿀이 들어왔는데 먼저 밥을 좀 많이 주었으니까 어떨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애 잘못하면은 감로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애는 그러다 보니까 벌이 약해지고 조금 수명이 짧아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때는 고기에 맞춰서 벌을 관리해야 돼. 어떻게? 내년 봄에 관리할 때 다른 때보다도 감로가 많이 드는 데는 벌이 빨리 감봉이 된다. 빨리 줄어든다. 수명이 짧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을 평상시보다 예비군 벌을 더 많이 놓고 기르는 겁니다. 앞으로 얼른 죽을 거를 대비해서 보충할 벌을 많이 남기고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예년 생각해서 그런 감록굴이 들어와서 수명이 짧은 거를 예상보다고 예년처럼 길르다 보면 이거 벌이 점점 줄어가지고 새끼는 놔두고 엄마가 죽어버리는 결과가 와요. 그러면 벌 꼴이 안 돼. 예. 예. 날아왔어요? 하우스에? 어디서? 예? 뭐가 있었어요? 토마토. 예. 무슨 벌인데? 꿀벌이요? 호박벌이? 꿀벌이? 꿀벌이, 근데 토마토는 사실 벌들이 꿀벌이 좋아를 안 해. 꿀벌이, 토마토에는 그 꽃이 수정을 시키는데 별로 보질 않거든요. 다른 꽃 핀 건 없어요? 그 안에? 다른 건 없고? 예? 와송. 그거 꽃 폈어요? 네, 그 와송은 벌이 잘 되더라. 예. 네. 그러니까 그 꽃 냄새를, 꿀 냄새를 맡고서 벌이 들어가려고 온 겁니다. 근처에 있는 벌들이. 요새도? 예? 네? 그러니까 날이 추우면 이제 안 오죠. 예. 네. 날이 추우니까. 아, 그래서 그래. 예? 예. 예.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가을에 만약에
난방을 줄이지 좀. 예? 감. 예. 머리 일찍 노화되면 예비군 거를 더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요. 예예. 예비군 거를 추가시키는 노력이 지난번에 강의하신 것처럼 저 소비를 늘려가지고 수량을 늘리는 겁니까? 자, 이게 봄에 이제 5메가 월동 들어갔다. 통상 그러면 봄에 가서 통상 어떻게 돼요? 2매 정도 붙이면 맞습니다. 예? 통상 자 2매 붙이고 여기에 예비군벌을 대개 한 장 정도 이렇게 붙거든요. 예? 통상 좀 벌이 월동을 잘 났다 하면은 뭐 3매 정도도 가능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벌을 조금 약하게 붙이고서 3매를 붙이고 여기다가 예비군 벌을 두지 않는 거야. 예? 여기다 그냥 보온판을 대버리고. 왜? 벌이 조금 약하다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예비군 벌을 두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만큼 공간이 넓어지니까 여기에 육아하는 보온력이 떨어져. 그런 경우에는 때로는 벌을 어정쩡하다 하면은 차라리 그냥 보온판을 여기다 대버리는 거야, 그냥. 예? 예, 그럼 벌은 여기서 한 여기까지 찰 정도, 여기 조금 덜 찰 정도. 이렇게 해도 그냥 육아를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세게 붙은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렇지만은 감노꿀이 들었다 해서 조금 더 예비군 벌을 가져야 되겠다 할 때는 이때는 필히 더 줄여버려야 돼. 벌을 축소를 하는 거예요, 더. 그러고 임에도 현창고 여기 예비군 벌이 한 반이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한 장을 현창한 걸 더 털어서 한 장으로 해주고 예비군 벌을 한 장, 뒷장을 빡빡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1매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경우. 그러니까 그때 벌 숫자 봐서 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런 경우에 뭐가 있느냐. 자, 예비군 벌이 한 장이 넘쳐서 한 장 반 정도를 여기다 늦었다. 여기다 왕을 가두고 일매를 했다. 이렇게 하면은 대다수 여왕벌이 여기서 알을 가다 말고 때로 뒤로 넘어갑니다. 왜? 뒤가 더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는 좀 한대고 여기는 아니는 여기 보온판도 있고 안에 흥분하니까 요로 넘어가요. 그래서 뒷장에 두 장을 놓으면은 거의 이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뒤도 필히 한 장만 대줘야 돼. 한 장만. 이렇게. 한 장만. 네. 그래야 뒤로 넘어가는 게 없고 또 한 장 대주면 이놈이나 착봉이나 이놈이나 착봉이나 비까비까 하다 보면은 여기 가서 알간들 상관이 없고 여기서 알간들 상관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예비군 벌을 조금 더 감도가 들었을 때는 많이 갖고 증소를 조금 더디게 해줘라. 증소를 빨리빨리 해주지 말고 앞으로 벌이 여기 조금 빨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디게 해주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토양은 물 빠짐이 좋은 사질 양토. 뭐 때로는 뭐 그렇지 않은 데다도 할 수 있는데 논 지륵당 같은 데는 피하는 게 좋아요. 너무 습기가 많고 이런 지역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두둑을 만들어서 벌놀 짠 데는 소실황이로다가 제가 해보니까 이 앞쪽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다가 파 쭉 줄대고서 또 이쪽에서도 조금 떨어진 데 대고서 흙을 막 파서 올려 이놈을 잘 부시르고 그 다음에는 발로다가 빈틈없이 이렇게 밟고 댕겨 잘 나라시를 한 다음에 그러고서 소실황 그 발이 여러 개 달리는 것 같고 잘 이렇게 긁어서 경사지게 이 D가 이 정도 높게 하면 안 됩니다. 약간 높게 1도 내지 2, 3도 이상 높지 않게 여기가 이렇게 높게 놓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게 월동식량을 주면 소비가 한 2.5kg, 3kg 무겁습니다. 예? 무거우니까 중력에 의해서 이 소비가 어떻게 돼요? 마름목걸로 무게를 견디면서 여기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여로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비를 넣다 뺐다 할 때 한쪽이가 벽이 닿아서 벌이 눌려 죽습니다. 닿아서.
그래서 너무 평상시에도 이렇게 높게 많이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높게 많이 겨눌 때는 언제 필요하냐? 임시적으로 석고병이나 백목병이 걸렸을 때. 이때는 조금 이렇게 높게 넣으면은 여기에 미이라, 포자, 요게 아래로 물어낸 것을 건드리기만 하면 떼그럭떼그럭 굴러 내려와서 여러 출입구로 자꾸 긁어내야 이 안에 포자가 적어서 발병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봄이 똥을 쌀 때, 여름에는 그늘 속에서 벌을 기르면 상당히 시원해서 좋습니다. 특히 올 같은 해 더운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더울 때는 양봉사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그늘이 더 좋습니다. 왜? 양봉사는 고기 조금만 덮어서 시원한 고기만 그늘진 거고, 저기서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이 안으로 막 바람이 더운 공기가 들어와요. 산속의 넓은 데는 안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오히려 양봉사보다는 더 좋습니다. 올같이 더운 때는, 여름에는. 근데 월동 내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산속에서도. 근데 겨울에 내년 봄에 첫 번에 탈번호로 나오는 날, 남서풍이 훈훈하게 불어와서 그 그늘 안에 1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벌들이 똥싸러 이제, 아, 우리도 참고 참았던 것을 똥싸러 나가고 또 되겠구나 하고서 벌이 쫙 나갑니다. 그래서 똥싸러 나갔다 두를 때는 요 근처 앉았다가 못 들어가서 죽는 게 허다해. 진짜 새큼하게 깔려서 죽어. 그래서 그늘 속에 깊은 데서 똥을 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요까지는 그늘이고 요 남쪽은 타져 있을 땐 괜찮아요. 왜? 여기서 훈훈한 바람이 들어와서 요까지 춥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화렵수 그늘이었을 때는 봄에 낙엽이 다 지니까 여기가 나뭇가지로 다 조금씩 그늘은 져도 봄에 괜찮습니다. 새순이 4월 초에 나올 때까지는. 예. 내부 포장은 지금까지 쭉 해오던 방식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 벌을 숫자에 맞춰서 축소를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볼 때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가서 벌이 약하다 하면은 이놈으로 대주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 하면은 이렇게 격리판을 하나 대주고서 또 이거를 대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보온덮개 덮고 개포 덮고 보온덮개 덮고. 자, 벌이 약하다면 보온덮개 개포도 한 두 겹 정도 덮어주시고. 예. 자, 이렇게 아이고 벌을 착봉을 강하게 이렇게 붙여주셔야 이 봉구가 지더라도 큽니다. 예? 봉구가. 자, 자, 요런 것도, 요런 데 하얀 게 이렇게 많이 붙었죠. 예? 아까 저, 눈꽃처럼 핀 것처럼은 안 됐지만은, 요 정도만 돼도 밥이 충분하게 주어진 상태예요. 외부서만 쳐다봐도. 경험상.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가 이렇게 희뜨기뜨기하게만 여기가 하얗게 달아내고 봉개가 돼서 꿀이 많습니다. 자, 요런 경우는 격리판 뒤에다가 보온판을 대주고 옆에다가 문풍지처럼 군대 담요를 잘라서 하나 또 대준 거예요. 이건 아직 대주기 전 단계, 10월 말에 먹이를 가져가라고 대줬던 거. 이제 떼내감에, 자, 여기다가 추워서 11월 하순에 이렇게 보온판을 문풍지처럼 하나 더 대주고 난 후에는 식량 소비를 뒤에다가 대줘도 벌이 잘 넘어가질 않습니다. 추워서. 그때서부터는 빼놓지 않고 뒤에도 놔도 괜찮아요. 예, 근데 뭐 이미 미리 다 빼놨기 때문에 빼놓는 것이 정석이에요. 자, 요 벌은 지금 3회입니다. 3회. 벌을 강하게 붙였기 때문에 뒤에 붙을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 많이 넘어와 있어요. 벌이. 대신에 이런 벌은 이 벌이 다 들어가도록 해야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가서 격리판 뒤에 가서 붙어가지고 잘못하면은 넘어가지 못하고 추워서 굶어서 죽을 수가 있어요. 한 주먹씩.
그래서 요 벌이 다 들어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소비 사이를 약간씩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한 5mm 정도씩 이렇게 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벌이 한 장 정도는 그 안으로 싹 들어가 버리. 그러면은 내년에 축소도 않고 벌은 3회지만 다른 거 이런 거 5회 벌보다도 더 벌 숫자가 많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질문. 예. 지금 4회인데 예. 지금 저기는 완전히 돌이 아주 많이 꽉 찼고 예. 원장도 꽉 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거기가 좀 적다고 생각할 때는 한 장을 지금 자, 이런 경우에 식량이 많아야지 식량이 적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 마리가 파먹다 보니까 식량이 더 많이씩 먹어서 빨리빨리 줄어요. 그러면 내년 봄이 가서 겨울이 너무 추워가고 추위가 지속됐다면은 전량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내년 봄에. 그런 경우는 벌을, 소비를 벌려서 너무 많이 넣어주면 안 돼. 그런 경우는 차라리 식량 소비를 여기다가 한 장을 더 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때도 뒤다 대주면 안 돼요. 뒤다 대주면 역시 거기 뒤 붙었던 벌이 숫자가 적으면 죽어버려. 봉구가 형성을 같이 해야 하니까 이 안이다 넣어주는데 이때 대줄 식량이 많으면 이 가이다 대줘도 되지만은 식량이 많은 것이 없어서 조금 적은 거로 밖에 대줄 수가 없다 하면은 요 가운데다가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벌이 많아서 식량이 적으니까 나중에 다 여러 마리가 먹다 보니까 찍을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눈꽃 핀 것처럼 되면은 이것도 보나마나 식량이 충분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경험상 제가 해보면. 자, 이런 것도 지금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현재 상태. 요거는 지난번까지 10월 말 이전까지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다 빼버렸어요. 여기 뒤에 공수비 정도는 그냥 놔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기 벌이 잘 안 붙어요. 공수비에는. 자, 요거는 이제 최하 몇 매로다가 월등히 들어갈 수 있나 제가 시험을 해봤더니 2매까지도 월등히 깨끗하게 나더라. 대신에 2매로 월등 날 때는 벌을 좀 더 강하게 붙여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쫙 붙었어요. 이러면은 아무 지장 없이 월등을 납니다. 양옆에도 보온판을 대주고 여 뒤에다가도 문풍지 역할을 하라고 보온덕 군인 담요로다가 오려서 또 하나 대주고 위에다가 개포 덮고 보온덕에 두 장 정도 덮고 이렇게 하면 월등 탈 없이 나요. 밑에다 은박지 안 깔아도. 자,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3회 정도 이렇게 월등을 내는 모습입니다. 여기다 이제 보온판 대준 거죠. 아까 이대로 한 게 요걸 이제 지금 긁으려니까 여기 벌이 장뜩 있잖아요. 또 찐득찐득하고 근데 날씨가 추워서 서리가 내릴 정도 1도, 2도, 0도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봉구가 약간 이렇게 집니다. 봉구가. 그리고 위에 벌이 하나도 없어. 개포 열어도. 그때 빈통에다 세치로프 통 갖고 댕기면 호미로다가 쫙쫙 두 번만 긁으면은 이거 하나도 없어져. 예? 그렇게 해서 일을 쉽게 하라 이게. 예. 자, 이게 이제 월동 내부 포장한 장면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봄에. 자, 요 터널을 개발하기 전에 옛날에 합판이로 짜서 여기다 끼워서 쓰는 걸 쓰다가 또 그것도 깨가 나고 남의 집 가봤더니 요런 게 수도관 동파 방지 폴리에 칠한 폼입니다. 저는 뭐 동그란 거를 직경이 저기 한 20mm 되던가 20mm 파이프 할 수 있나? 요런 걸 사다가 카트칼로 딱 오리면 잘 오려집니다. 예? 그리고 저쪽 밑에 이 밑에 요 넓이만큼 딱 파서 여기다 딱 대고 양옆에다가 벌통 짜는 곳으로 딱 박으면 돼. 그러면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벌들이 귀신같이 요 군형 찾아서 요로 들랑달랑 잘해요. 나무보다는 따뜻하니까 더 잘 다니. 대신에 보온덮개를 내리니까 저게 두꺼워서 이만큼밖에 안 덮여. 예? 그러니까 그 아래로 바람이 들어가서 별거 아니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또 개발한 겁니다. 요 양반은 아까 그 3회 벌 세게 붙인 사람 벌이야. 여기에 보니까 왼겨가 흘러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저 광릉 내에서 벌을 기르기 때문에 벌을
추운 지역이니까 왕겨 포장합니다. 뒤하고 옆을 왕겨로 포장해. 예. 그리고 볼은 세게 붙이고. 예.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제 급수기 갖고 지금 물져서 기르고 저녁에는 싹 지금 내검을 하느라고 다 열은 거예요. 저녁에는 싹 땅까지 내렸다. 아침에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하죠. 자, 일부 포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장 재료는 스티로포도 있고 왕겨도 있고 집도 있고 본덕개 박스 부집. 옛날에는 다 70년대 이전 80년대까지도 집으로 다 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집으로 다 깔고 집으로 다 옆에 끼고 이렇게 합니다. 자, 80년대 이전에는 뚜껑 위에도 앞이나 뒤에도 꽃이라고 해서 영을 한번 엮고 또 집을 한번 이 높이 따라서 꺾어가지고 또 엮고 그거 보고 꽃이라 그래. 꽃이 엮으면 엮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서 이 손이 여기가 막 터지고 달아서 갈라집니다. 내가 많이 해봐서 그래. 내가 벌을 그 당시 한 400개 월동 포장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영을 위에다가 세 겹을 덮어줬어. 그것도 지금 보온 덮개 두 겹만도 못해. 세 겹 덮어도, 예? 세 겹, 네 겹을 덮어도. 뒤에다가 꽃이, 앞이다 꽃이. 그 놈을 다 엮으려면은 한 150마름, 200마름 말해야 돼요. 예? 영을 거짓말 아니라. 예?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가을이면 아직 그게 이래서. 또 이 놈을 잘 쌓아놨다 또 재활용하려고 쌓아놓으면은 또 비 들어가서 썩고 이 놈이 지더이 들어가서 다 쏟아놔서 중단간 머리 잘라주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놔요. 아주 속 터지게. 예. 자, 그래서 보온덮개가 80년도부터 나왔는데 왜 이렇게 고마운지. 보온도 잘 되고 좋고 편리하고. 예. 자, 바닥에는 필이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두둑을 만들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보온재는 집 같은 거를 그냥 한 10cm 정도 쭉 깔아줘도 되고 아니면은 집이 요새 목장 때문에 다 말아서 팔아먹어서 없다 하면은 방앗간이 가면 왕겨 같은 거 그냥 공짜로 구할 수 있어요. 예? 왕겨. 어떤 데는 팔아먹고 그런 갖다 왕겨탄도 만들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는 지역에 있으면 왕겨를 쉽게 구합니다. 다 모으기가 조금 구차하지만은 큰 자루 갖고 와서 밑에다가 비닐을 깔고 왕겨를 놓고 갈키로다가 살살살 피면은 어느 것보다도 허기 쉬워. 그냥 금방 내 나라시 쫙 해서 한 10cm 깔고 볼통 쫙 놓고. 근데 대신에 바람이 불으면 왕겨가 자꾸 나와. 앞으로 파져. 그러니까 이 비닐옷 속에다가 옛날 새끼를 넣으면 좋고 없으면 요새 그냥 로프 아니면 포장끈 요놈을 넣고 비닐옷을 똘똘 말아. 그렇고서 여기다가 한 통에 하나씩 못이나 타카로 다 딱박 막아줘. 그럼 왕겨가 나오질 않습니다. 쉽게 그렇게 해주셔야. 뒤에는 어차피 보온 덮개로 내리니까 바람에 날아갈 일이 없어. 지가 파내긴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왕겨를 해주면은 꼭 지가 껴. 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왕겨는 어떻게 보면은 재활용하면 좋습니다. 한 해 쓰고서 그놈을 잘 긁어놨다가 그 다음에 또 쓰면은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서 다 있던 그 쌀 그 뭐요 쌀론이나 이런 게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가 잘 안 깨요. 그래서 잘 쌓아놨다가 또 재활용해도 됩니다. 네. 자, 벌통과 벌통 사이는 집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로 해서 손으로다가 딱 눈대중을 해서 꺾어가지고 여기서 쫙 밀어놓고 이런 막대기로다가 눌러가며 단단하게 끼워주면 됩니다. 예, 집으로다가. 그렇지 않으면 요새 스티로폼을 50mm 내지 60mm짜리 요놈을 갖다가 여기 딱 맞게 여기서 요 길이 요 바닥에서 요 높이까지 해서 잘라놓고서 그놈을 대고 또 볼통 갖다 대고 끌어다 대고 또 대고 끌어대고 이렇게 하면은 매년 재활용을 가능하고 단열재로는 최고죠. 집보다도. 예. 대개 두께가 이게 두꺼운 거는 60cm야 되고 두껍지 않은 거는 50mm 짜리도 되고 50mm 짜리 하다 보면은 약간 여기가 헐렁헐렁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60mm 짜리 하면은 단단하게 이렇게 붙여서 빈틈없이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뒤쪽에도 최소한도 50mm 내지 60mm 또 아니면은 100mm 짜리 여러분들이 샌드위치 판넬
건물 헐고서 창고 헐고 공장 헐고 버리는 거 갖다가 주워다가 얻어다가 내가 스티로포 열선 그놈 하나 사다가 잘라가지고 맞춰서 홀통 높이 맞춰서 재활용하면 내년 두었다가 또 써도 됩니다. 자, 전면은 그냥 해도 되고 또 여기다가 이제 이런 걸 댄다면은 굳이 안 해도 돼. 여기까지 확 덮어지니까 여기가 흥분하니까 춥지가 않아. 근데 여기까지 터널을 안 할 때는 바람이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스티로폼을 대준다든지 보온 덮개를 요 높이만큼 잘라서 두 겹 정도 해서 못이나 타카를 박아준다든지 이러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은박지르다가 전면이나 후면이나 옆면을 다 대주고서 봄에 알벌통으로 기르는 사람도 남쪽에서 있어요. 자, 포장하고 포장재 갖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자,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뭐냐? 봄에 앞쪽을 은박지를 이렇게 붙이면은 봄에 햇빛을 받아서 열이 전달돼서 안으로 열이 스며들어야 안에 온도가 높아져서 빨리 육아 면적을 넓히는데 대신에 더디게 가요. 앞을 대주면 겨울은 춥지 않아서 좋은데.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결루 현상이 조금 많이 생겨요. 네. 열이 안 받기 때문에. 자, 이것도 스티로프 대고 삼매 붙이고 여기다가 스티로프로 이렇게 하고 또 문풍지처럼 군대담요를 하나 대주고 이렇게 월동한 모습입니다. 아. 요것도 이쪽에다가 벌이 붙고 나머지 소비를 이쪽에다 그냥 다 그냥 빈 소비 넣는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시간. 오늘 겨울철 관리. 오늘 비가 와서 월동 포장하는 것을 실습을 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 월동 포장, 예, 겨울철 관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보 포장은 바닥 깔아주고 비닐 깔고 바닥 깔고 옆에 끼고 위에다가 보온 덮개만 덮는데 내부를 얼만큼 해놨냐에 따라서 적게는 두 겹, 세 겹, 네 겹 위에다가 덮어주면 되는데 비가 오면은 눈이 오면은 보온 덮개가 젖습니다. 젖어서 한번 젖으면은 겨울철에 잘 안 말라요. 그래서 젖지 말도록 어떻게 돼요? 비닐은 위에다가 보온 덮개 한 겹 아래에 덮어주면 됩니다. 그럼 꼭대기 위에 거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젖더라도 그 다음에 또 날이 좋으면은 말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절대로 통짜로다가 해서 바닥, 뒤, 위, 앞이까지 이렇게 하나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비닐우가 위로 올라가면은 낮에 햇볕을 받아서 복사열이 많이 받고 많이 받았다가 해가 넘어가면은 갑자기 차지니까 결루가 많이 생기고 생긴 것이 비닐우가 습기를 못 날라가니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여기 있는 벌이 다 죽어버려. 그래서 절대로 비닐우를 위에 따로 밑에 따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보온 덮개는 터널을 이런 굴곡형 터널을 댔을 때는 보온 덮개가 땅까지 내려오니까 바람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어지간한 태풍 같은 바람이 아니면은 날아가질 않아. 내가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눌러도. 근데 바람이 심한 지역, 서북풍이 세게 닿는 지역에서는 보온 덮개가 이만큼 내려오면 이 바람이로 펄럭펄럭해서 훌떡 벗어지고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아가지 않게 위에다가 타이어로 눌러놓는다든지 각목을 내고 브로커를 눌러놓는다든지 아니면 돌을 눌러놓는다든지 돌도 없고 브로커도 없고 타이어도 없다 그러면은 비닐로 봉지 사다가 거기다가 사비로다가 한 삽씩 흙넣어갖고 묶어갖고 그놈을 들여다 올려놔도 됩니다. 근데 돌이나 이런 걸 눌러서 해보니까 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요 눌른 자리가 무거우니까 쏙 들어가. 그럼 여기가 물이고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비닐이 떨어졌다든지 고로 물이 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아까 승용차 타이어, 중형차 타이어 요게 제일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형 승용차 같다 하니까 앉은 게 있어요. 여름철에 비가 오면은 그 안에 물이 고여. 물이 고이면은 뭐가 생겨요? 모기, 유충이 거기서 모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한 세 군데 정도 아래로 갈 자리를 뚫어버려. 길이로 뚫던지 뭐로 아주 뭐 저 나시로다가 찍어서 뚫던지 불로 뚫던지 이렇게 뚫어서 물이 평상시에 새 나가도록 하면 괜찮은데 그냥 하면은 시켜서 비가 자주 오면은 거기가 모기 애벌레가 거기서 번식을 많이 해서 모기가 많아집니다. 자, 그렇지 않고 바람이 심한 데서는 이것저것 귀찮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노프끈을 벌통을 놓을 때 미리 놔. 벌통 밑에다가 포장을 할 때 옮겨서 여기다 놓고 여유 있게 해서 다 덮은 다음에 이놈을 끌어다 묶으면 완벽합니다. 예, 이렇게도 잘 날, 저, 한, 뭐, 다섯 통이든 몇 통에 하나씩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아까 여기 폴리에틸렌 포미로 이렇게 하니까 아래까지 내려가지가 않으니까 여기가 바람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런 보온덮개 개포를 접어서 하나씩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래도 여기 틈새가 많이 생깁니다. 자, 요거는 완전히 땅까지 내리니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예, 예. 요것도 이런 걸 대놓고서 또 위다가 요새 열받지 말라고 채광막을 하나 씌워놓은 거예요. 자, 요새 11월 달에 포장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그러면 여기가 따뜻해서 또 벌이 나온다든지 하면은 채광막을 하나 씌워서 조금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남쪽 같은 데서. 네? 네. 네. 아, 처지지 않는 게 있다. 단단하게. 아, 그래. 그러면 낚시줄로. 어, 그래요. 가격이 조금 비싸겠네. 아, 그래요. 아, 못 봤어요. 자, 채광망도 뭐 채광률 따라서 뭐 95%다, 98%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뭐 한 80% 이렇게 있는데 채광률이 좋은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봄에 길를 때 요 깜짝깜짝한 게 이게 벌들이 다 나와서 여기서 따뜻한 날 내려준 상태에서 벌들이 나왔다 들어간 상태예요. 예, 요때 요때만 해도 내가 다이아를 못 갖다 놔서 그냥 돌로 이렇게 놓았어요. 예. 자, 여기도 지금 다 대준 모습이고 요때는 요거 안 된 건가? 나도 모르겠네. 야, 여기도 다 된 모습입니다. 여기 한 네 줄 있었는데. 자, 요거는 아까 왼겨 포장해서 벌을 세게 붙여서 벌을 길르는 사람 그냥 이렇게 합니다. 예. 자, 요거는 봄에 월동 나고 나서 벌을 싹 올려놓은 이런 상태고 저녁에는 이제 또 내려주겠죠. 예. 자, 노지시 월동 절대로 비닐을 바닥 뒤 위까지 한 장으로 하지 말고 비닐로는 절대로 위에다 덮지 말고 보온덮개 한 장 아래에 덮어주라. 아, 또 복사열로 인해 이게 더워지고 또 결로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이나 스티로폼은 일찍일수록 좋고 스티로폼 통은 이게 지가 총총 붙여놓으면 지가 들어가서 다 조서요. 한번 들어가서 조수면은 이놈이 맛을 들여서 쫙 고속도로를 내. 직선이로다가 볼통 중앙에 뚜껑을 쫙 뚫고서 20통이고 30통이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오래된 한 20년, 15년 된 것들은 다 뚜껑이 성한 게 없어. 다 뚫어놔가지고. 그때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스티로폼통은 총총 붙여놓지 않습니다. 한 10cm씩 떼놔. 그래야 벌이 이쪽으로 건너 뛰려고 하니까 아래로 떨어지야 하잖아요. 그래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해놓도록. 자, 월동 저고는 2도 내지 4도 정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약구는 조금 더 뭐 3, 4도가 좋고 강구는 뭐 한 2도 정도가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창고 가동도 마찬가지로 토질이나 여기도 물 빠짐이 좋고 약간 경사가 있어서 창고는 안에 벌들이 숨쉬어감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적절하게 배출을 해줘야 돼. 너무 안에가 이산화탄소가 높으면은 산소가 적어져서 벌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동 타이머를 놓고 적당한 시간에 적당히 배출하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도록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에다가 허야죠. 자, 약간 경사가 있어서 하천 변이로 공기 유입구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 저도 만들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들어오는 공기가 땅 속에서 지온에 변화된 공기가 들어야 제일 좋습니다. 왜? 땅 속에 보통 이런 데에 뭐 한 30cm 어나 겨울에 많이 얼면은 이 지역에서 30cm까지도 잘 안 오를 거예요. 예? 그럼 그 아래다가 묻어 놓으면은 지온의 온도하고 똑같이 돼. 그럼 그 안에 온도가 2도나 3도나 4도나 이렇게 된다고 봐야 돼. 내려갈수록 조금 낮겠죠. 3, 4도. 자, 그러면은 그 공기는 항시 수시로 들어오게 해도 별 지장이 없어요. 월동하는 저온과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놈을 가지고 볼통에 저 창고에다 넣어줬다. 낮에 겨울이도 따뜻한 날 10도가 됐다. 10도가 넘은 뒤 이산화탄소가 높아서 어차피 공기를 순환시켜야겠다 해서 10도짜리를 꽉 끌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창고 안에가 온도가 높아지니까 벌들이 왜 이렇게 흥분해져? 봉구가 쪼그라졌던 것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항시 온도가 변화가 없는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려면은 땅 속에다가 관을 작은 거로 하면은 길게 묻든지 큰 거로 하면은 짧게 묻었다가 공기만 쫙 빨아들이고 다음에 또 새로운 공기가 들어가서 또 땅 온도가 변화됐을 때 또 얼마 있다가 또 바꾸도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2000년도에 길림 양봉 연구소에 갔더니 거긴 추운 데니까 자기네가 국가가 그 양봉 연구소를 경영하는데요. 거기서 종봉 계량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추우니까 다 갖다가 땅 속에다가 저장해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근데 거기도 공기를 순환시키려니까 창고 밑에 이만한 관을 묻어놨어요. 크게. 대신에 짧게. 거기 있는 공기를 쫙 빨아들여서 안에다 넣어주고 또 밖에 안에 있는 공기가 빠지게 하고 또 이제 여기 들어있던 그 지하에 그 관 속에 공기가 이제 다시 지온과 똑같아지면 그때 또 들어오게 하고 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경북대 최광수 교수라는 분이 양봉을 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월동 저온 창고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니까 나보고 같이 좀 해달라 해서 내가 자문을 해줬어요. 같이 하는 거로. 근데 결국은 벌에 대해서 생리를 아무리 교수라도 잘 모르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 양반이 하는 대로 한 사람들이 따라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봄에. 왜? 창고에 들어갈 때는 창고도 내가 땅 속에다가 관을 묻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근데 나중에 데이터 보니까 낮이 더운 날 빨아들이니까 안에 온도가 확 상승하고 추운 날 저녁에 빼려오니까 또 온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창고 가동에 제대로 말하자면은 실패하는 원인이죠. 그래서 거기다 벌 넣던 사람들이 나중에 한 뭐 3분의 2는 죽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막 아 이거 손해났다고 해갖고 상당히 저한테 뭐 얘기들 했었는데 조합원들이. 그래서 거기 창고에다가 더운 데다가 더군다나 저온 창고도 아닌 데다가 또 보온덮개 개포까지 덮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창고가 더운 상태에다가 벌을 더 더욱게 하면은 당연히 벌이 봉구가 형성이 안 되고 월동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리를 알아서 그때그때 어떤 변화에 이렇게 적응을 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창고에서 내면은 그 옆에다가 공지가 있어서 벌을 갖다가 안정시켰다가 봉구가 형성된 다음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어야 돼. 또 봄에도 내놨다가 거기서 길러서 또 내놓고서 길를 수 있고. 왜 그러면 여기서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차에다 싣고 딴 데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비용도 그렇고 벌한테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다가 짓는 것이 좋다. 자, 넣는 시기와 빠는 시기는 대개 봉구가 형성됐을 때 허야니까 내내 노지에서 월동 포장할 때 정도에 창고에다 넣어야 됩니다. 더 일찍 안 돼요. 봉구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창고에 넣으면 가뜩이나 창고에 밀폐된 공기에서 벌이 많다 보니까 봉구가 빨리 형성이 안 돼요. 냉동기가 있는 저온 창고 아닌 이상은. 그래서 봉구 가졌을 때 사뿐히 들어다가 봉구가 흐트러지지 않게 넣어주셔야 되고, 넣기 전에도 창고 문을 열어서 창고의 내부 열이 좀 온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넣어야 되겠어요. 자, 창고에다 쌀 때는 벌을 뭐 높이 따라서 5단, 6단도 쌀 수 있지만은 그렇게 많이 쌓으면은 위와 아래에 온도차가 많아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3단 정도 이렇게만 쌓도록 해주시고, 중간에도 보온덮개를 한 장을 깔아준다든지 아니면 스티로폼 한 장을 깔아서 서로의 어떤 소리나 진동이나 이런 것을 조금 층간 뭐 방음벽이라 할까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환기는 저도 이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만이 한 번씩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을지, 1시간에 한 번씩 오면 될지, 또 아니면 30분에 10분씩 해야 될지, 아니면 2시간이나 3시간에 한 번만 해줘야 될지, 요거는 좀 더 전문가들이 그 안에 이산화 그 탄소 농도가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또 그 안에 창고 크기하고 넓이하고 벌통 수하고 이런 것을 계산해서 좀 더 연구해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뭐 저희도 이산화탄소 이런 걸 측정하는 뭐 기구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데이터를 낼 수는 있죠. 자, 창고 내에서 1도씨 정도가 떨어지면 벌이 아주 좋은 벌 아니고서는 약간 춥습니다. 약간 추우면 어떻게 돼요? 벌이 생각보다 많이 죽어요. 외부에서 영하 10도 이상 가도 안 죽고서 그런대로 괜찮은데, 영상 1도가 꾸준히 유지된다면 벌이 죽습니다. 왜? 낮에 영하 10도라도 낮이 되면 해가 올라가고 햇빛을 받아서 복사열로 돼서 따뜻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추운 데 가서 일하다가 움츠렸다가 모닥불을 쬐면은 몸이 풀리는 것 같잖아요. 아이고, 몸 좀 이제 녹네. 예? 이러던 사람들이 겨울에 녹아다 하다가 다 오이다 모닥불 두고 가서 불 한 번씩 쬐잖아요. 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는 거고, 벌도 노지에서 월동하면 그런 현상과 비슷해. 근데 창고에서 계속 움츠리고 온도 변화가 없는 1도나 0도나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벌이 많이 죽습니다. 왜? 내가 옛날에 창고를, 새로 진 창고를 200만 원 들여서 사과 저장 창고를 빌려서 월동을 내봤어요. 저는 그때 가시형이가 중국에서 처음 들어와서 내 벌에 붙어서 벌이 약해졌어, 갑자기 가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아, 이 벌은 그냥 월동 내면은 어렵겠다 해서 92년도쯤 되나, 가시형에 들어왔을 때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놈을 갖다가 자 아산 둠포라는 데다가 넣었어요. 그때 이제 한 3매, 4매 이렇게 되는 벌들을. 근데 이제 돈이, 창고는 50평짜리니까 크니까 나 혼자 넣기는 뭐하니까 세 사람을 넣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넣은 사람은 벌이 좋았어요. 막 한 6매 벌, 5매 벌 이렇게 좋으니까. 이 사람은 갖다 넣고 자기 벌이 봉구가 형성되어야 하는 게 3도에다 맞췄는데 봉구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저온 창고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가서 0도나 1도에다 맞추는 거예요. 예? 자기 벌이 봉구가 안 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벌은 추워서 죽는 거예요. 예? 난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92년도인가 3년도쯤 그렇게 됩니다. 그때 조합장 내가 할 땐가. 아, 이렇게 따라서 자주 못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벌이 약하니까 그의 3매짜리는 몇 통이 그냥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0도, 1도에서. 그때 내가 겪어본 거예요. 예? 그러나 벌이 좋은 거는 그 온도에서 적절하게 월동을 잘 났습니다. 예. 창고의 구조, 뭐 한 3m 정도 이렇게 좀 높을수록 오히려 공간이 많아서, 또 어떤 때는 전기가 나간다든지 또 자기 어느 정도 그 안에 공기가 넓어야만이
순환도 되고 이산화탄소가 차는 것도 그렇고 너무 밀폐된 것보다는 좀 넓은 것이 좋습니다. 자, 유입구에는 아래다 만들고 또 배출구는 위에다 만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반대로다가 또 지하에 관을 묻어서 그 지온에 이렇게 변화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땅이 내 땅이 적다 하면은 창고 두위를 빙빙 둘러서 관을 이렇게 묻어서 땅 속에다가 변화되게 두라도 됩니다. 땅 평균이 적다면은. 자, 제일 낮은 데는 결로 현상이 경사가 약간 지게 해서 하다못해 1도라도 경사가 져서 물이 생긴다 하면은 그 물이 끄트머리로 흘러서 빠질 수 있도록 창고로 안 들어오고 또 중간에가 낮은 데가 있으면 물이 고여서 정말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일세나 많아갔죠. 예, 예. 자, 창고는 타이머로 요새는 다 24시간 타이머가 10분 단위로다가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분 단위로 전기가 들어왔다 꺼졌다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창고를 제가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배출구, 더운 공기가 이로 나가게 만들고 땅에서 지온에 변화된 얼지 않는 정도로 묻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한 3도, 4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도서부터 4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열로 계속 순환되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이 온도가 이 안에 적당한 자기들이 월동하는 온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오게 해도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이 고이면은 열에다가 땅속으로 숨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빠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절벽같이 어떤 하천변이나 이런 데로 빠지게 하면은 더 좋고 지만 못 들어가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결로현상이 열을 흘러가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우크라이나 세계 양봉대회 때 2013년도에 갔을 때 지하에다가 반지하식 창고를 지어놓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요거는 아까 아래로 들어가는 공기 유입구입니다. 요 벽 밖으로다가 해서 이 아래로 깊이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요거는 배출구 가운데서 더운 공기가 빠지도록 이렇게 됐어요. 근데 창고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역에서부터 차가 지게차가 짐 싣고 쑥 이렇게 경사지게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차가. 예. 그래서 이 안에 평수가 그 당시에 상당히 넓어요. 이게 제가 카메라로 찍어왔지만은 아까 밖에 공기 들어가는 근육 요 벽 밖에로다가 이렇게 해서 요로 두르는 그냥 요거는 지금 우리 팔레트 하나 정도 넓이를 볼통을 갖다가 적어도 바닥에 세 개씩 들어갔나 두 개씩 들어갔나 여섯 개 들어갔나 해서 여기다 갖다 쌓아놓은 모습인데 최소한도 한쪽에 팔레트 세 개 이상은 깔을 수 있어요. 여러 지게차 다녀가면 이쪽도 세 개 한 여섯 개 까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넣을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네 벌 기르는 거 15,000통을 여기다 다 월동을 낸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규모도 그렇고 벌통도 그렇고 어마어마하죠. 자, 저온 창고는 일반 창고는 일찍 넣을 수가 없는데 저온 창고는 좀 더 일찍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월동 식량 주고 진드기약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봉구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여기다 넣고서 서서히 온도를 줄여주면은 봉구가 쫙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동을 내면 되겠고 강원도 고냉지 지역의 추운 지역과 또 제주도 같은데 남해안에 따뜻해서 월동이 잘 안 나는 데에서 이런 거를 해볼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봄에도 창고에서 한번 꿀벌을 일찍 기르는 것도 한번 해볼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봄에 입춘 때 되면은 보편적으로 날씨가 조금 따뜻했다 하면은 봉충이 손바닥 반만큼씩 있어요. 때로는. 그러면은 거 속에 진드기가 죽기 전에 들어가서 알 낳고 새끼를 까고 있어요. 그러면 약을 해도 약발을 안 받아. 근데 창고에다 넣어서 온도를 낮춰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산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꺼내놓고 약했을 때 약발을 높일 수가 있다. 약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일부 포장을 안는 이런 편리함도 있고 대신에 봄에 또 내놓고 포장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까비까 합니다.
자, 단점은 이 꿀벌의 생리를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알으시면 되지, 괜히 초보자가 시험을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나 초보자들이 이제 벌 배워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하고 맨날 그러다 실패. 대다수가 왜? 선배들이 벌써 수십 년, 100년 동안 해오면서 다 해놓은 거 그거 얼른 갖다가 표준화된 걸 끌어다 써야지, 그 이상의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거의 없습니다. 에? 적어도 내가 5년, 10년 정도 했을 때, 아, 이런 거는 선배들로 한 것부터 내가 한번 이런 걸 시험해보겠다 할 때, 이때는 하는 걸 내 말리지 않는데, 이제 초보자 때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 하다가 다 실패해요. 거기가 대다수. 에? 100명이 하나, 조금 뭐 한 가지 뭐 개발하려나 그렇습니다. 자, 창고한 적점 습도가 환기 조절이 중요하다. 이게 저온 창고는 공기 중에 있는 습을 계속 냉동기가 빨아들여서 냉장고에 보면은 성에가 많이 끼잖아요. 성에가 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습기를 빨아다가 그게 다 붙어댕긴 거예요. 안이가 건조합니다. 냉장고 안에 저온 창고는 마찬가지로 저온 창고에서 순환을 안 시키고 계속 놔두면은 안이가 건조해서 벌이 너무 건조해서 벌이 죽는 것이 높아져. 그래서 그런 때는 가습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외부 공기를 좀 더 자주자주 순환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또 창고를 짓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전기료가 까닭없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집 옆이가 있어야지 전기가 나간다든지 냉동기가 고장났다 그럼 뭔가 빨리 대처를 해야 하는데 무덤은 잘못하면 큰 실패가 올 수가 있어요. 또 내놓을 때 따뜻한 날 날씨를 선택해야 하는데 날씨가 잘 안 맞으면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내놨다 꺼냈다 이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넣는 거는 창고에 군세가 비슷해야 돼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약군과 강군의 중간치를 맞춰서 넣는다 하지만은 뭔가 약군은 피해갈 수 있다든지 강군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 똑고르게 고르긴 어렵더라도 약군은 차라리 보온덮개 개포를 하나 덮어준다든지 아니면 벌을 좀 더 그 강구는 뭐 개포를 열어줘서 춥게 한다든지 뭔가 밸런스를 맞춰서 추위를 온도를 적당히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평에 보통 뭐 25근 내지 30통을 단상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벌통 수 따라서 뭐 5평 내지 15평 벌을 많이 한다면은 뭐 다른 거 소비도 저장하고 다른 것도 저장한다면 조금 더 크게 뭐 20평이나 30평도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클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요. 대개 우레탄 판넬 100ml나 또 아니면 스티로폼 판넬 150ml 판넬로 샌드위치 판넬로와 짓는데 냉동기는 대개 이 정도 평수라면은 3 내지 5kW 정도 냉동기를 사용하면 되겠는데 하나만 해도 충분한데 혹시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하나 더 해놓는다면은 금상첨화같죠. 자, 천장에는 닥트 시설을 하셔야 돼요. 닥트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함석 같은 거로 해서 아파트 지하에 가면 이렇게 공기가 적절하게 공기 나오게 해놓은 게 닥트입니다. 근데 그냥 제 얘기를 듣고 그 당시 같이 부산에 있는 우리 조합원이 임원하시던 분이 거기다 벌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벌이 자꾸 주무니께 와버래.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장고에다 양파 저장고에다 넣는데 빌려서 여기서 그 후황이 있어요. 냉동기 후황. 예? 바람 불어주는 그 송풍기. 이놈이 온도가 떨어지면 꺼졌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다시 냉동기 바람을 불어줘야 할게. 그럼 후앙 하고 돌아갑니다. 소리가 어마하게 진짜 제 소리만큼 더 커. 후앙 하고 돌아가면은 여기서 바람이 세게 저 벽이가 확 닿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 벽에 가까운 데 있는 벌이 가보니까 죽는 게 많은 거예요. 바람이 세서 이 닥터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바람이 나와줘야 하는데 벌한테 맞는 창고가 아니고 일반 그 양파 저장하는 다른 뭐 농산물 저장하는 창고를 빌려서 넣다 보니까 이래서 그때 그 사람들도 좀 손해를 봤어요. 예. 자, 그래서
1구짜리, 2구짜리, 3구짜리 있는데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면은 냄새 빠지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또 주방에 조그만 거 돌아가는 거. 이런 거로다가 살살 불어주면 제일 진동도 적고 소리도 적고 피해도 적다. 그래서 뭐 크면은 한 서너 개짜리, 적으면은 하나짜리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요것도 뭐 봉구질 때 넣을 수도 있지만 더 일찍 넣어주는 것이 좋고 전화되고 나서 진드기약 한 후에 넣어주면 되겠어요. 예. 이것도 참고해서 한 2도 정도 벌이 괜찮다면 유지해주되 2도, 3도 또 한 7도 이상이나 1도 미만이 안 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해주는 게 좋고 가습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공기를 계속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서 적당한 습도를 맞추는 것이 좋고 제가 그 당시 창고에다 넣고 이런 데 저 이산화탄소 배출을 묻어다 보니까 가서 나이타 키면 나이타 불이 잘 안 켜져. 산소가 적어서. 그러면 벌도 많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남이 창고니까 어디 군영을 뚫을 수가 없어요. 새 창고라. 그래서 냉동 창고는 문이 그 고무가 탄력이 있습니다. 한 요 정도. 그래서 그놈을 보드를 풀러갖고 최대한대로 늦추니까 요 정도 공간이 캡이 생기더라고. 고무를 닫더라도. 그래서 청계천에 가서 그 파이프, 얇은 파이프를 망치로 두드려서 그 문을 닫더라도 딱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송풍기 조그만 걸 달아다가 안에서 공기를 딱 배출하고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놔서 하나는 들어가게 하고 배출하고 그러니까 공기는 순환하는데 지장은 없더라고요. 예, 지장은 없고. 근데 습기가 적어가지고 벌이 많이 죽는 것 같아서 바켓으로다가 바닥에다 물을 한 바켓씩 두 바켓씩 갖다 부어봤더니 그 다음에 가서 죽는 벌을 쓸어 담으니까 반이로 줄어들어. 야, 역시 너무 건조하면은 생물이기 때문에 안 좋구나 하는 것을 그 당시 느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습기를 적절히 틀어주는 것도 습도를 맞춰서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창고에다 넣다 빼내니까 벌이 엄청나게 싸나. 마구 공격이야. 9월 달에 한번 미리 시험을 해봤거든요. 한 통 갖다 넣고 그랬더니 많이 싸놓은 것을 그 당시 느꼈습니다. 자, 저온 창고 단열이 잘 된 거는 봄에 한번 육아를 하는 것도 괜찮겠더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제가 제주도 다닐 때 목포에서 여객선에다가 그 안에 짐실런디가 있어요. 담불이라고 해서 거기다 넣으면은 담불이 안에는 짐을 넣으면 반드시 위에 뚜껑을 싹 덮고 호루루 다 씌워서 절대로 벗어지지 않게 잘 단둘이 합니다. 왜? 파도가 쳐서 그 짐실런디로 물이 콱콱 들어가면은 그 배가 무거워서 침몰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법위로다가 막고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제주도 한참 유채 많을 때 80년대나 70년대 유채꽃 보러 다닐 때는 70년대 어떻게 돼요? 한번 내려갈 때 비슷한 시기에 가니까 때로는 2,000통, 3,000통, 뭐 1,500통 이렇게 싣고 갑니다. 그 배 안에다가 벌을. 그러니까 그 안에 벌이 많이 들어간 데다가 바닷속이니까 아무래도 외부보다는 덜 춥잖아요. 그러니까 훈구너니까 가는 동안에, 가는 동안이가 아니라 배 타면은 폭풍주의보가 해제가 안 됐으니까 다시 내리고 또 타면 내리고 그래서 일주일 내지 열흘을 묵을 때도 있었어요. 네? 짐 실어놓고 가지 못하고 그럼 열흘 있다 가면요 제주도 가서 벌을 풀어놓고 보면은 산란이 얼만큼 갔느냐. 이게 소비라면은 한 3분의 2 절반 이상이 갔어요. 산란이 이만큼이 3분의 2 정도가 산란이 쫙 갔어. 더우니까 왕이 몸이 붉고 그러니까 봄에 적절하게 온도를 올려주면은 왕이 산란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 그렇죠. 그래도 살아있죠. 예. 그러니까 그 안이가 아주 더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온기가 있으니까 산란은 빨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온 창고에서 빛이 안 나는, 불빛이 안 나는 열을 줘가지고 온도를 적어도 20도나 25도까지 올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해볼 때는. 그러면은 빨리 여왕벌이 몸이 불고 더우니까 식량을 막 빨리 파올리고 틀림없이 산란은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나가면은 다시 꺼내놓고 그때서부터 기르면은
남보다는 좀 더 빨리 벌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 아,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참고가 없어서 못 해봤어요 아직까지. 자, 내놓을 때는 날씨가 쾌청한 날, 10도 이상 되는 날 내놓아야 탈이 없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월동했을 때 특히나 쥐나 두더지 피해를 막아줘야 하기 때문에 쥐를 잘 방어해주고 스치룹 부통은 띄워주고 그냥 절대로 붙여놓지 말고 아니다가 때로는 뭐 이 쥐 끈끈이를 논다든지 아니면 말벌 트랩을 논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잡았습니다. 또 특히나 집이나 왕겨 포장할 때 쥐가 많이 들끓습니다. 자, 두더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아주 골치 아파요. 두더지 쉽게 퇴치하는 방법이 있어요? 약을 사탕 같은 거 거기다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두더지 덫이 있어요. 난 두더지 덫이 외국 거에서 보고서 외국에다 신청을 딥다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내 우리 집으로 배달이 돼서 그랬더니 한국에서 온 거예요. 외국에서 미국에서 오는 줄 알았더니 아이 두더지 덫이 아주 괜찮아서 해봤더니 한국에서 만든 게 외국에다 신청했는데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두더지는 꼭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를 발로 밟고 거기다 이렇게 넣으면 잡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밭에다가 내가 어딜 갔더니 뭘 해놨냐면 밭에다가 파랑개비를 해놨어요. 예? 파랑개비. 자, 페트병 같은 거를 오려가지고 적절하게 날개를 세 개, 네 개 만들고 이렇게 껴놓으면 파랑개비가 됩니다. 예? 사오지 않아도. 그래가지고서 말뚝을 박고 군데군데 해놨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두더지가 땅에 진동하고 뭐가 이렇게 오면은 불안해서 안 온답니다. 예? 두더지가. 나도 좀 해봐야 하는데 우리 봉장에 아주 와서 잔뜩 쑤셔놨는데 제가 그 바빠서 헐새가 없어 못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밭농사 짓는 뒤에 이런 게 많이 온다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쥐덫을 논다든지 아니면은 쥐약을 저 두더지 약을 이렇게 알갱이 사탕 같은 거 있어요. 저도 넣어서. 자, 또 시간이 다 됐는데 어쨌거나 양봉인들은 제가 항시 하는 얘기지만은 미련이 재산입니다. 지금 벌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아니면 앞으로 하실 분들은 매년 미련수를 심어주는데 봄에는 바빠요.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다른 농사처도 그렇고 양봉인도 바쁘니까 제일 좋은 게 언제냐? 11월 달에 낙엽이 지금 다 지잖아요. 낙엽이 지면은 나무는 문을 닫습니다. 생육을 이제 딱 문을 닫아서 이때는 막 캐다 심어도 잘 살아요. 그러나 잎이 무성할 때 캐다 심으면은 이 수분 증발되는 게 많아서 뿌리서 조달을 묻으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여름에는 봄서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살리기가 어려워. 그러나 낙엽 진 다음에는 마구 캐다가 뿌리 자르고 가지 자르고 심어도 잘 살으니까 11월에 최대한 심어주시고 또 내 땅이 없어도 항시 반경 5km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고를 바꾸셔야 돼. 왜? 내 몸이 그냥 갖다 놓으면은 뭐 이건 저 5km, 6km까지 다 여름이면 다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심으려고 마음먹으면 심을 띠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로가 개설됐다 가로수 심어 아니면 마을 안길이다 해양목 심어 아니면은 뭐 접시꽃을 심어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는 무화기 때 또 봄벌 길를 때 아주 해양목이 좋은 밀원이 되고 또 6월이나 이때 무화기 때 접시꽃에서 화분도 들어오고 꿀도 들어오고 또 아니면 가로수 시나무를 심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동네 이장을 통해서 헛개나무 묘목을 사다가 통장님 이장님 내가 이번 헛개나무를 한번 줄 테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아침에 방송 한번 해 주실래요? 아니 그럼 갖고 오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예? 그래도 되는데 예.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헛개나무 심고서 비워서 가지로 다 쓰지 말라고만 하세요. 한 7년 되면 열매가 엽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매년 꽃이 늘어납니까? 줄어납니까? 늘어나요. 나무가 7년 돼서 꽃 피기 시작하면은요 10%, 15%씩 꽃이 늘어나. 예?
금리에 몇 배가 늘어나요. 매년 꽃 숫자가.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미련 좋은 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미련은 양봉인의 큰 재산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면은 시에다 얘기해서 미련소 지원 받으세요. 내가 그전에 당진이다가 고향이니까 내가 쉬나무 씨앗을 기술센터에 잔뜩 주었어. 이놈을 묘를 부어가지고 조그만 묘목을 농가들한테 나눠주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